용도 오빠가 나 바람 쐬라고 불렀나 보다. 이런 일 아니면은 내가 일부러 이런 데 와서 앉아 있을 일이 있겠냐? 좋네. 세상에서 제일 바쁜 우리 박정금 여사. 바쁘게는 사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네. 늘 빈손 아니냐? 그 사건은 어떻게 될까? 이제 좀 가닥이 잡혀가. 잘 됐네. 그렇게 매달리더니. 일이야 그렇지. 매달리다 보면 언젠가는 답이 오지. 인생은? 그렇게 죽기 살기로 살아보겠다는데 돌아서면 늘 그 자리. 나야말로 그렇다. 정금아, 너 정말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겠냐? 모른다. 왜? 몰라서 그러는 거냐? 그냥 모르는 걸로 뭉개버리려고 그러는 거냐? 야, 용도 오빠 봐라, 아주 신났다.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용준아, 나는 나보다도 네가 더 행복하기를 바래. 정금아. 아니 쟤들 저기서 저건 뭐냐? 하여간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을 새가 없지. 없거든요. 아, 그냥 오빠들하고 얘기 좀 하. 아, 마음에 들어. 싫어요. 갑자기 마음에 들어서 그래. 저 싫다니까 왜 그래요? 아, 그냥 얘기 좀 하. 싫다는데 놔줘라. 야, 이 아줌마 뭐야? 바람 쐬러 나왔으면 좋게 바람이나 쐬다 갈 것이지 뭐 하는 짓이야? 좋은 말 할 때 놔줘라. 아니, 근데 이 아줌씨가 아주 겁대가리를 상실하셨구만. 술 먹은 거 아니야? 학생들 걱정하지 말고 가봐. 감사합니다. 아니 어딜 가? 오빠들이 얘기 좀 하자는데. 너 진짜 멋지다. 어? 역시 프로페셔널이랑 다르긴 다르구나. 멋있죠? 야, 정금아, 우리 끝까지 친하게 지내자. 응? 어? 너 진짜 멋지다. 여자가 어디 너 같은 여자 데리고 살다가 잘못하면 까마 출겠냐? 누가 데리고 살아달래?